네, 자,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지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반기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린다면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간선거가 끝난 지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만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그 미국 증시 떨어졌었는데요. 네. 월가에서 어제 신뢰 문제 얘기 드렸습니다는 미국이 흔들린다, 트럼프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중간선거에서 다른 그 종전의 중간선거와 그 이렇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속해 있는 공화당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지 못할 때는 흔들릴 수 있는 요소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중간선거는 뭐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온 평가가 상당히 엇갈린다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난 그 2년 동안 중간선거 이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그 대내 정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런 상태에서 중간선거에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할 때는 이 자체가 후폭풍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 가장 큰 게 탄핵설 문제였었죠. 이 탄핵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의 주도권이 쥐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증시가 흔들린다, 트럼프가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시장 상황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간선거에 미국의 증시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물론 일 중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추세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워낙 요즘에 미국 문제와 한국 문제가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 빠뜨리고 갔었는데요. 어제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독일의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NI 그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요. 어제에 나왔던 독일의 그 3분기 성장률이 0.2%,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 PD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그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도 떨어졌죠. 2분기 성장이 4.2% 기록했고 10월 말에 기록했던 3분기 속보치가 3.5% 나왔기 때문에 역시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세계경제 둔화 우려와 함께 오늘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을 중심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예, 지난 출범 2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독자행위가 많았었죠.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민의 의지, 그다음에 미국의 의회 의지와 관계없이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렇게 성향이 많이 반영됐던 것이 중간선거에 주도권을 짓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로부터 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간단히 트럼프 정부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개인의 속성이 많이 반영됐던 이런 그 사건들이 어떨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공들여왔던 우리가라운드 1차, 가트 1차 라운드에서 8차 라운드까지 저도 뭐 여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는 여기에 그 가트 체제 8차 라운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던 것이 1995년 WTO거든요. 이게 미국이 가장 주도해서 이렇게 출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탈퇴하겠다. 이건 트럼프 개인의 속성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에너지 업체, 본인 자신의 표심에 직결되어 있는 텍사스의 에너지 업체의 표심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파리 신협약에서 불참을 통보했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사실 미국의 국민과 의향에 달리 물론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는 굉장히 강도 있게 나갔고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임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국민의 합의 속에 이 핵협정을 타결돼서 사실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풀었는데요. 느닷없이 이렇게 사우디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아파가 이렇게 몰리면서 이란의 핵협정을 파기해서 경제 제재 조치에 돌아왔죠.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집권당이 공화당 의징보다도 트럼프 개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서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못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트럼프에 대한 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SNS든가 ES APEC 이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잇따라 그 불참을 할 예정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외신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프랑스의 그 마크롱 이렇게 대통령과 그 시진핑이 그 주도가 돼서 자유무역을 복귀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합의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역시 네. 트럼프의 반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켈 총리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정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주도권을 이렇게 지지 않습니다는 지금 유럽 통합에 있어서는 마르켈 총리 이어서 그 마크롱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주도권을 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과의 트럼프과의 설정 문제 굉장히 좀 무슨 얘기를 그 되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0대니까 마크롱이 지금 딱 40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한 30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뻘이죠. 그런데 네. 아들뻘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에서 강하게 반발이 당하는 모습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배경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렇게 배경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국제사회에 다른 국가들의 수세에 몰리면서 근심 어린 표정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근심 어린 표정이 좀 눈에 보입니다만 사실 나라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국민들에게서도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평가는 엇갈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미 국민들의 사실 그 중간선거는 야당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부터는 이렇게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수가 이렇게 더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탄핵 결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탄핵은 물 건너갔다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입지가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 그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가 선전하고 공화당이 이겼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표심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 차례도.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는 트럼프의 지지율, 트럼프에 속해 있는 그 공화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도는 지금 확실하게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이제 다수당을 이렇게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거 이제 연준 이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는 다수당을 이렇게 민주당에 넘겨줬죠.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하원을 넘겨주면 각종 상임위원회가 전부 민주당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통과하는 각종 그 법률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리고 상원에서는 가반수 의석을 이렇게 차지하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트럼프의 탄핵설이 탄핵 결정이 물건 당하긴 했습니다는. 네. 그러다 확실하게 물건 당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득표율은 지졌습니다. 득표율은. 특별히 지졌기 때문에 사실 이 또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의석수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선전, 공화당 선전. 그러나 상원에서 사실상 표심을 뒤져졌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렇게 승리를 점치는 이런 쪽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평가가 엇갈리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공들였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근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일리노이스와 미시간인데 여기에 주지사가 패배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지층인 핵심 저소득층 백인 계열인데요. 네.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결국 트럼프가 저소득 백인을 이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이 속해 있는 고소득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경기 회복 속에 소득이 절대 수준이 올라왔지만 자 상대적 빈곤감이 중요하다. 감세 정책에 의해서 당신의 추진한 감세 정책에서 우리를 이한다지만 고소득층의 그 소득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올라갔지만 상대적 격차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시정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다. 뭐는 거냐 도대체? 당신은 선거 유세 기간에 뭐냐 우리를 이해했다 미래를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2년 동안에 보면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그 핵심적 지지층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이렇게 백인 계열이 이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본래 속성으로 본다면 사실 그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민심이 확실하게 2010년 대선 당시와는 확실히 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탄핵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트럼프 탄핵설은 네. 일단은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탄핵의 그 발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추가 있고, 네. 이건 이제 하원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결정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그 헌법재판소가 달리 미국은 상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로 나오죠. 이건 뭐 이 표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 탄핵 발의와 소추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상원에서 그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걸리는 결정을 내지 않더라도 네. 탄핵 문제로 해서 굉장히 골칫거리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겠습니다. 네. 결정은 상원에서 다수당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서는 물 건너간다 해도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얼만큼 국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 이 측면도 사실 2년 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사실 그 연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자 공화당에서 강경파의 프리덤 커커스가 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네. 가반수가 확보됐다 해도 그래서 가반수가 확보됐다 해도 공화당에서 독점했다 해도 트럼프의 그 탄핵 결정이 완전히 물 건넌 게 아니다. 프리덤 카커스가 뭐냐 본인 자신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언제든 반기를 들 수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이민법이라든가 뭔가 반기를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결국 하원에서 발의라든가 소추에 대해서 결정력 갖기 때문에 아까 그 자매각이 나오겠습니다는 벌써부터 한 여러 차례 항목을 걸쳐서 했습니다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85개 항목, 85개 네. 항목에 대해서 트럼프 소환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소환장을 해서 본인 입지를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사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85개의 트럼프 소환장을 이렇게 해서 이게 폭탄이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만큼 이 중에서 미회에 등장할까 하는 이 측면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시청자분 아마 소환장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상 보면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참여하지 않으면 네. 이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국 상권분리, 미국의 네. 상권분리의 견제 균형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이 과정에서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으라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비춰주는 그 탄핵 다소추 당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이런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도대체 뭐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하원에서 소추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선 본인의 그 개인적 이렇게 거부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의에 먹고 살고 있는 공화당 집권당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탄핵 결정에 가반수가 확보했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상원에서 보면 탄핵 결정은 쉽지 않겠지만 탄핵 소추와 발의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은 굉장히 심할 거다. 벌써 85개 항목에 대해서 트럼프 소환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 이 입장은 결국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명예를 실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주식시장도 좀 변변치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노믹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하죠. 네, 정책은 네. 가져가더라도 네.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보면 뭐든지 그 주식 투자하는 거 확신을 이게 맞습니다. 신뢰가 중요한데요. 네.
트럼프 프로미스가 가져간다 해도 흔들흔들면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면 공화당이 선전한 이렇게 상원에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체로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라든가 이런 안가래명의 신임 연준 이렇게 절차해서 대부분 대외경제 입장상 미국의 대외적인 상징성을 관련돼 있는 업무를 좀 주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국민의 그 대표기관이니까 대체로는 예산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처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적 문제들을 주로 얘기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습니다는 그런 각도에서 대외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상원이 독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하원의 거쳐야 되겠습니다는 대중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관장하는 하원이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 모든 트럼프의 안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로 본다면 굉장히 제동을 걸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재가 감세 부분이 있죠. 소득의 격차를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왜 민주당은 왜 이게 감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할 때는 민주당은 하원 계층이거든요. 민주당은 중하위 계층이거든요. 중하위 계층이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올리겠다,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데 자 지난 2년 동안 감세를 통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계층이 더 상당히 빈곤감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 2년 후에 선거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됐지요. 당신 떠들었지만 소득 격차 벌어졌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중하위 계층이다. 네. 하다 보니까 이 하원의 그 이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라 하는 재정 수입 부분에서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는 사회 간접자본, 간접자본 이 문제에서 소위 미국에 낙후되어 있는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뉴딜 정책을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게 이렇게 추진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말이 좀 이상하다. 내부적으로는 SOC 충당하지만 사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왜 APEC 정상이라든가 이번에 아시안 정상이라면 왜 참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 중국이 1대1로 그 전 세계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SOC 확충에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들고 나오는데 당신 내부적으로 보면 SOC 투자에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했다고 그렇게 미 국민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중요한 대외적으로 보면 1대1로 중국의 SOC 확충 계획에 당신은 대응하지 못하느냐 말에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뉴딜 정책도 그렇게 정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제동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국민들의 건강생활입니다. 소위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문제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렇게 오바마 지우기 정책에선 제동을 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도드 프랭커빌의 의견은 소위 오바마의 핵심의 정책에 해당되는 도드 프랭커, 미국의 단일 금지고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동 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를 들고 자 이것이 공화당에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해서 추진했던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와 함께 의회 소환당하는 횟수도 상당 부분 늘어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참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요. 아주 탄력적으로 나가죠. 지난 파월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나가고 네. 또 경제 지표가 본인의 탄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소비자 물가도 아까 윤캐스랑 같이 소비자 물가가 이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든지 그렇거든요. 뭐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 그 균형적 틀 속에 이렇게 벗어나면 사실 뭐냐 본인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사람이 집합해서 반대해서 집합해서 공세에 나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에서는 지금 뭐냐 미국의 국가들이 반기에 나서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반기에 나서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이렇게 페드 내에서도 지금 반기를 드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파월이 아주 탄력 있게 나갔죠. 그리고 경제 지표상으로도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저는 이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요. 사실 그 윤캐스께서 이 얘기를 좀 아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네. 미국의 인플레가 처음으로 우려가 네.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정 PD께서 바르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는 네. 미국 경제 첫 인플레 신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동안 사실상 통화정책에서 2015년 12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할 때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필립스 가격세에 해당되는 소자물가 상승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왜 이렇게 빨리 올리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조차도 사실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조차는 공화당의 어떤 친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전임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조차도 미국 경제 첫 인플레 신호가 온다 하는 이 입장이 사실 오늘 미국 증시를 떨어뜨렸던 큰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좀 탄력적으로 가면 그만큼 뭐냐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이런 속에 작용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역시 재정정책의 수장이 민의시지만 행정을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렇게 통화정책의 수장인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좀 그동안 얘기했던 문제가 아예 무색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이 좀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최소한 제롬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라 할 때 페드 뭐냐? 페드가 네. 뭐냐? 지금까지 보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한 것이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만큼 신뢰가 유지했고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정책 중립성과 그 다음에 독립성이거든요. 제롬 파월은 역시 법률가답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페드의 전통인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조차도 트럼프가 지금 말을 쉽게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중간선거에서 본인의 증시 버팀목이 돼서 중간선거 결과를 좋게 했던 그 개인적 입장을 반영해서 얘기했던 것이 페드의 그 전통을 무너지키려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은 후폭풍으로 지금 본인 자신이 휴세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이 중간선거 이후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도 많은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제 외적인 네. 측면에서 네. 미국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뭐냐 개인의 활동 가지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득세를 했으면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면 자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은 칭찬받고 남한테 추억하면 더 많이 이렇게 더 네. 많이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이 이렇게 척척척 하면 기죽이 하는 상태거든요. 네. 여기 배경화면이 굉장히 기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흔들릴까 하는 측면을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전의 활동과 이후의 활동과 중간선거 이전의 활동과 중간선거 이후의 개인의 활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감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상당 부분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개인적 특성을 시청자 분이 리얼티 쇼 같은 사람이다 하는 측에서 기복이 많은 사람이죠. 추앙도 하면 더 올라가고 꺾이면 더 떨어지는 이런 성격이 같기 때문에 자 최근에 보겠습니다. 트위터 중간선거에 트위터 활용한 개인의 활동이 많이 줄었다. 이건 네. 분명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엄청 많이 했었죠. 이전에는 뭐 네. 사사건건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중간선거에는 이 트위터를 활용한 빈도수가 많이 떨어졌다. 네. 이게 개인적으로 중간선거에 위축된 게 아니냐. 물론 네. 개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CNN과 같은 이런 소위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는 친성향을 갖고 있고 반 트럼프 성향이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요. 소위 가짜뉴스라는 게 바로 여기는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반 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는 게 CNN. 그다음에 사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에서 미국의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이런 언론 매체들이 주로 트럼프의 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보 언론들과 굉장히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아마 그 외신을 그렇게 정 PD가 자리하면으로 이렇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나갔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CNN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CNN 이렇게 네, 회사. CNN 기자입니다. CNN 기자의 네. 마이크를 확 뺏어버리는 그쵸? 장면이 네. 전 세계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화제거리. 뺏었죠. 그렇죠, 뭐냐. 네. 인턴이 그 더더군에게 인턴이 뺏어 확 뺏어버려가지고 이게 뭐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렇게 그것도 백악관 내에서 이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네. 이것이 결국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렇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대목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는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제안하는 관계에서 우리에서 보면 언론에 대해서 MNST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도 이렇게 됐습니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백악관 내에서 그것도 인턴이 CNN의 이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의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언론가 또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CNN 기자 출입 정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CNN 입장을 이렇게 본다면 세계적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우리가 보면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TV에서도 아침에 방송할 때 이 CNN 기사를 가장 많이 이렇게 가장 정통성 있고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블룸버그라든가 해서 소위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친성향적이기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오버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됐는데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본인 자신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개각 중에서 내각 중에서 뭐냐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개편한다. 그게 법무장관이라든가 개편에 개각에 네, 들어가는 그쵸. 것이 아닌가. 월보로스도 뭐 그렇습니다. 개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최고 통수권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불리하면 오히려 뭐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뭐 간신배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탕평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작 중요한 국민의 민의를 합작해서 탕평책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는 시청자분이 경우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내부적 속성이 신경경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개인에 나타나는 활동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신경 변화가 있다. 흔들리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뭐냐. 이것이 트위터 활동이라든가 언론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지금의 중요한 APEC 정상이라든가 아시안 정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신경 변화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다. 개인의 심정 변화니까. 이걸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런 불리한 측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네, 협상의 네. 달이니까 네. 상당히 위기 상황이 처음엔 이걸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 극적인 네. 방법이 되죠. 맞습니다. 리얼리티 쇼에서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태도 이렇게 보면요. 네. 근데 사실 리얼리티에서 보여줬던 태도 이렇게 보면 저도 미국에 현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래도 뭐 얘기하겠습니다. 송지도 대표께서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특파로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극적인 상황을 많이 반출해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데요. 극적인 상황을 반출하더라도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해서 극적인 상황을 맞습니다. 반출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극적인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극적인 상황은 이 정도는 메모드급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2020년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극적인 반전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트럼프의 독특한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제도권에서 국민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2020년에 이제 기대까지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면 반드시 연입이 될 때는 뭐냐 이젠 극정 상황을 반출해서 돌출적 행동을 해서 사실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2016년의 대선과 같은 이런 여론에 뒤지면서 10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10월 달에 FBI 제수사 같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뭐냐 힐러리 클린턴을 이겨버리는 이런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앞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의 제도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럼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는 제도권에 맞는 미국의 전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돌출적 행위에서 보면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과 타협하는 문제. 시청자 여러분 이게 되겠냐 하는 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과 관련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과는 미국 내에서 정책적인 부양 문제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김정은과 해변 문제. 사실 이 정도의 멤버드급으로 이렇게 나와서 극적 반전을 통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한국 정치 입장에서 대단히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대단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시진핑과 주석과의 합의 문제는 네. 지금은 너무 루비콘 강을 지난 게 아닌가. 이제는 합의가 보세요. 돌이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드라든가 이런 네. 사람이 무역제 기업들이도 이제 월가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미국 내에서도 루비콘 강을 본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파월 의장과의 합의는 이건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러면 김정은과의 합의 문제는 사실 합의가 어떤지 모르지만 대타협의 문제도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는 미국의 그 이 대통령 연임에서 미국의 표심을 이렇게 뒤엎을 만큼 이런 메모드급은 아니다. 첫 번째도 것처럼 메모드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나오고, 또 미국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모 증권사가 앞서 나가면서 국내 주식이 어렵다 보니까 일제히 다른 후발 증권사가 되면서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 물어볼 증권에서 정작 미국 증시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야 될 때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미국 증시가 간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가 보면 베이스 백 때문에. 자, 미국 주식이 뭐냐? 이제 다우지수가 1000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1000에서 1만 포인트 올라갔다. 그럼 1000포인트씩 올라가면 이 1000포인트 상승폭을 먹는 게 아니라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때 1000포인트는 100% 수익이 난다. 근데 1만 포인트 올라갔을 때 1000포인트 있으면 10%뿐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우리 그거 관련돼서 세계적 증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되는 대목도 이와 같은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이 역할이 트럼프가 많이 했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간선거에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사회, 그다음에 미국의 민의, 그다음에 의석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 문제, 그다음에 파월 의장과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자신의 문제 이런 흔들기로 이렇게 된다면 역시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돼서 와려갔던 증시라든가 경기 모습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